영화농장의 전설 시 정기성 낭송 박영희 회산 백년지 가는 길에서 영산강 방주까지 두 눈을 비벼대도 끝닿을 데 없는 영화농장의 넓은 들녘 일제강점기에 일본인 대지주 히토마가 바다를 메워 이 땅을 호령하다가 해방이 되자 태생부터 마음씨 고운 품바 김시라 부친께 농장 관리를 부탁하고 떠났단다. 고운 맘씨는 벽지가 되어 가난뱅이 일로 사람들의 굶주린 배를 채워주었다는 영화농장의 전설 무지갯빈 마음으로 갈래갈래 땅을 나눈 인심이 씨가 되어 김시라를 낳고 김시라는 품바를 낳고 품바는 세상에 나눔과 포용의 씨를 뿌렸다. 그리고 나눔과 포용이 이 땅에 행복한 거지 공화국을 세웠다.